여러분, 이게 지금 이 현관문이 굉장히 쉽지 않은 포인트거든요. 도전. 안녕하세요. 짜잔. 여기는 화장실, 여긴 침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 샹 하고 거실이 나옵니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침실에서 보면 이 정도 크기예요, 거실은. 거실이 아주 뿌띠뿌띠 조그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인데요. 저 지금 현관문이 조금 쉽지 않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짜잔,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문이 조금 화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가 왜 붙여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국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신경 쓰이는 거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짜자잔 짜자잔 가면 이렇게 아 여기다 새로 뺐네.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일러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쌈장이가 계속 건들려고 하고 해서 제가 지금 덮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좀 손을 보고 싶어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또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건데 보일러 하는 건데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디테일들이 되게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창문 창틀 이런 데도 조금 많이 더럽고 지금 청소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데도 막 찢어져 있고 보수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곰팡이가 또 좀 있고 그래서 벗겨내고 도배를 새로 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깜장이가 동의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벽지들이 계속 찢어져 있어요. 벽지를 뭐 붙였나? 전 세입자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 여기 몰딩을 화이트로 칠을 해놓으셨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하지 않고 이제 붓으로 아주 대충 칠을 해놔서 이런 식으로 벗겨져 있고 막 튀어나와 있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셀프로 페인팅을 해놓은 건데 굉장히 한지가 오래됐는지 더럽고 이런 데도 이제 손때들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페인트 아니다 여기 벗겨진 부분인 것 같거든요. 벽지가 벗겨져 있는 것 같고 아주 조금 지저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커튼은 이걸로 할 거예요. 봄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기존에 있는 봄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거실용으로 더 크다란 걸로 장만했어요. 엄청 크다란 거, 제일 크다란 거. 240, 170 사이즈. 거실용으로 딱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을 놓습니다. 오케이. 예쁘다. 아, 나 여기다가 툴을 넣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제가 하늘색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핑크인 줄 알았는데, 하늘색을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늘색이 생각보다 많아요. 짜잔, 제 백팩을 샀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맥북도 들어가고,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임시 방편으로 요 압축봉을 이용해서 요 무시무시한 현관문을 가려줄 거예요. 현관문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
이 두꺼비도 빨리 조만간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오늘은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요 클래스 101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요 클래스 101은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꾸준하게 사용할 것 같고 또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클래스 101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이걸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제가 요즘에 즐겨 듣고 있는 거를 대충 보여드리자면, 봐봐요. 캔들, 그다음에 색종이, 이건 오늘 할 건데 제가 찜해놓은 거고, 중국어도 요즘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바로 요건데 이걸 보면서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귀엽고. 그래가지고 아, 나만의 포스터랑 나만의 무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쁜 귀여운 색감의 색종이들도 많이 사왔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요. 또 좋은 게 요거를 들으면서 꼭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깜짝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오늘 포스터랑 모빌 이렇게 두 가지 만들 건데, 일단은 포스터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종이를 준비를 해주고요. 같은 색계열을 나열해도 되고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감도 대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색 조합을 해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색감도 사용해보시고 마음껏 나만의 색감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반대쪽 직각인 부분도 라운딩으로 오려봤습니다. 코코핀으로 달아줄 겁니다. 귀여워. 대박 사건. 오! 완전 귀엽다. 마비 왔나봐요. 마비를 만들어 볼 텐데요. 몸통 만들기 끝! 이제요. 너무 많이 우리는. 굉장히 나비 보러 왔어. 자, 이제는 핑크 고양이 만들기 해볼게요. 우리 핑크 고양이. 딱이지. 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냐고?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줄게요. 다 녹았어요. 이제 엄청 뜨거워요. 조심조심. 어, 무서운데요? 왁스를 다 부은 후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심지를 중앙으로. 이게 지금 다 굳었거든요? 따뜻합니다요. 오! 여러분! 보이세요? 어, 완벽한 모양이, 완벽한 모양입니다. 아! 깨졌다. 여러분, 이게 다 안 굳었었나 봐요. 강의 똑바로 한 번 더 듣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전. 아, 맞다. 여기는 여러분 저의 테라스입니다. 작고 소중한 테라스고요. 여기서 오늘은 브런치를 먹으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업 자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PDF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 자리에 저것 그것 나 나是什么 나是什么 yes. 제가 들으면서 좀 괜찮았던 강의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바로 이거거든요. 정리 기법과 기술. 제가 생각하기에 직구미기도 중요하지만 정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건 이건데요. 이런 작은 바구니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듣고 있었거든요.
수납 도구를 어떤 걸 사야 더 수납이 편한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요 강사님께서 또 직접 댓글 남겨주시고 여기 보시면 수업 자료도 있고 소식 커리큘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듣고 싶은 강의만 딱딱 들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취미활동으로 할 만한 것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세미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강아지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스크랩 해놓을게요. 이렇게 유명,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시니까 진짜 뭐 웬만하게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보는 강의랑은 질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천 로드맵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일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짜자자자잔 해가지고 관련 강의들이 딱 있어요. 이거 봐요. 와, 헌터가 옵니다요. 시작합니다.